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령시 청소년 수련반장 고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2019년도 강령시에서 벌어지는 강령시 청소년 축제 5월의 난장 판에 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청소년 축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한데요. 강령시는 16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단 하루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고 진행하는 청소년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머리 위에 영어 PANN 판이라는 글자가 아마 보이실 텐데요. P는 플레이를 뜻하고요. 즐긴다는 뜻이죠. A는 액션,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N은 narrate라고 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 N은 now라는 뜻입니다. 현재라는 뜻인 거죠. 청소년들이 직접 즐기고 또 행동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리고 끝으로 바로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잖아요. 네. 공부하고 숙제하고 갖게 되는 혹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을 사회에서의 스트레스를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날려버리는 그런 기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올해 16회니까 내년에는 17회가 되겠죠. 여러분 강령시 청소년 축제 5월의 난장 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내년에 이곳에서 다시 봐요. 감사합니다.